네, 오늘은 본 스캔, 뼈 스캔이 있는 날이에요. 네, 어머니는 지금 조영제 주사 맞으러 가셨고요. 주사를 맞고 3시간에서 4시간 후에 실시하는 뼈 스캔 검사네요. 식사는 해도 된다고 하고요. 방사능이 좀 들어가 있어서 어린 아이를 만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사 맞고 대기 시간까지 3시간이 남았었는데, 아, 제가요, 이 방사성 동위원소 주사를 맞아서 혹시라도 임산부 만나면요 피해를 입힌대요. 집으로 가서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2시 10분까지 다시 오래요. 저 멀리서 폐지 줍는 할아버지께서 침대 시트를 뜯어가려고 하십니다. 아니, 안 받으신대요. 식사하시라고 해장국이라도 사드시려고 돈 드리려고 했는데 안 받으신대요. 됐어. 엄마 옷이 똑같아서 매번 같은 날 같아요. 방금 택시는 여자 기사님이었는데 엄청 빨리 모시더라고요. 꺾을 때, 우! 롤러코스터예요. 뼈 스캔 검사 어때요?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20분쯤. 아픈 건 없어요. 잘하셨어요. 이제 목요일 날 와서 많은 검사가 있어요. 내 선물 사왔어. 내 거? 짜자잔. 우와! 오, 내가 진짜 필요했던 건데. 근데 중고책인가 봐? 알라딘에서 샀어. 이야. 뭐 딱이지. 2인 밥상. 엄마랑 오빠랑 2인 밥상. 그래서 아무리 기는 건강 밥상. 이게 인터넷 검색해도 나오지만 책이 있으면 그때그때 이렇게 찾아서 보는 거. 진짜 좋다. 아. 죽 만드는 거부터 콩나물 밥 이런 거 엄마 좋아하시거든. 오늘 아침부터 금식하셨지, 엄마? 이거 다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야. 엄마 오셔도 돼요. 왜 거기 있어요? 머리 안 썼어. 그냥 포기했어. 봐봐, 이거 다 엄마가 좋아하는 거야, 진짜. 아, 알았어. 내가 잘해볼게. 이거 주스도 있어. 그리고 막. 오늘은 1시에 가서 검사를 굉장히 많이 받으세요. 지금 금식하셨는데 CT, MRI, 조직 검사. 오늘 검사가 제일 많은 날입니다. 화이팅! 트레이드마크. 먼저 수납을 합니다. 병원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네요. CT 촬영실을 못 찾아서 조금 헤맸어요. 찾았어요. 아, 되게 헤매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이쪽. 가는 곳마다 대기자들이 정말 많네요. CT 주사. CT 찍으러 들어가십니다. 검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CT 금방 끝나셨네요. 어떠세요? 이쪽 아니에요. 일로. 네. 지하 통로로 다 연결돼 있대요. 지금 MRI 하러 가는 거예요. MRI 받으신 적 있나요? 네. 옛날에 오십견 때문에 했었어요. 이번 주 월요일에 받아야 될게 있었는데 안내를 잘못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것까지 다 해야 돼요. 엑스레이랑 심전도, MRI, 그리고 조직 검사.
제가 매니저로서 잘해야 되는데 빠뜨린 게 있어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캄보디아에 있는 아내한테 뭐 갖고 싶은 거 있냐고 물어봤는데 김치 담글 때 쓰는 앞치마를 좀 사달라고 해서 방금 쿠팡으로 주문을 완료했어요. MRI 검사 끝? 주사 뺀 거죠? 네. 김밥이랑 카스테라 이거 저 사왔어요. 5분 누르고 오늘 물을 2리터 먹으래요. 네. 가만히 있으면 안 아파요. 그냥 귀 막고 귀에다가 귀마개 넣고요. 이어폰 쓰고 계속 뚱뚱뚱뚱 그 소리 들는데 그냥 뭐 혼자서 속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것만 계속 했어요. 30분 했어요. 좀 길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진짜 안 힘들어요? 아, 나 잘 참고 오는데 아프지 않은데 뭐. 아, 계속요. 뚱뚱뚱뚱뚱뚱 소리 나고요. 뭐 눈 감고 엎드려 있으니까 꼭 내가 무슨 지구를 몇 바퀴 돈 것 같았어요. 네. 힘들었겠네. 아니 참으면 했어요. 가만히 있는데 뭔가 찌르는 것도 아닌데요. 지금 어머니께서 받으시는 검사는 겨드랑이 쪽 조직 검사입니다. 네, 지금 캄보디아에서 아내가 김치 고기 판매 라이브 생방송을 하고 있어요. 쌈장 찍어서 먹는 법을 라이브로 보여주고 있네요. 열심히 일합니다 정말. 저도 엄마 딸 다니면서 지금 밥을 잘 못 먹었는데 너무 먹고 싶네요. 어머니 검사 대기하고 있는데요. 의자 사장 소펄 씨께서 $50를 보내주셨어요.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바이차라는 한식당에서 같이 밥 먹었던 게 제일 기억에 남는다고 하네요. 잘 받으셨어요? 응. 다음 심전도. 응. 엑스레이. 인솔이 지금 오고 있대요. 응. 어땠어요? 겨드랑이 조직 검사죠? 네. 지난번에는 암 부위였고요. 오늘은 전이 부위예요. 여기 아픈 거는? 아, 이거는 지혈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만 했어요. 그리고 오늘 계속 굶었거든요. 오후에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가요. 제가 참을 때는 뭘 생각하냐면요, 아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 그거 생각하고 참아요. 의자 사장 소펄 씨가 50불 후원해서 오늘 그 돈으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아, 의자 선생님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그 동영상 심전도도 무슨 2분도 안 걸려도 끝났네요. 엄청 간단해요. 이제 엑스레이 남았어요. 네. 갑시다. 네. 엑스레이는 10초 만에 다 찍고 나오셨습니다. 엄마 마스크 거기 지리 버섯 칼국수. 맛있는 거 먹으러 왔어요. 네. 버섯 지리 칼국수 샤브샤브 중입니다. 이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건져 드시고. 아, 여기 있습니다. 버섯이 항암에 좋대요. 많이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고자르면 리페를 해볼게. 정리들 괜찮으세요? 정리들 다 맛있어요. 정말 요즘에 집에서 밥도 열심히 해먹는데 잡곡밥도 맛있고요. 또 우리 고모가 갖다 주신 알죠? 시나몬, 우유소박이 다는 한국의 이 야채가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야채가 달아요. 깜짝 놀랐지. 한국 사람은 한국 신토끼를 외칠만해요. 그리고 날씨가 시원하니까 식욕이 막 나요. 근데 한번전 더워가지고 좀 아까 오빠 선물 내가 사왔어. 또? 내가 밖에 다니면 자꾸 오빠가 뭘 좋아할지 떠올라가지고 생각이 나서. 엄청 기대되는데? 너무 기대하시는 마. 밥 다 먹고 이 식당 제가 아까 검사 기다리다가 고른 거예요. 와, 정말 맛있어요. 우리 아드님도 최고예요. 와, 매제가 순서를 잘 하시네요. 왕년에 먹어봤습니다. 만두 소스. 네. 와. 뜨거. 뜨거. 뭘 사왔길래? 보자마자 오빠 생각났어요. 짜잔. 아~ 오빠 맨날 이런데 스케줄 노트 쓰던데? 고마워. 모닝 글로리다. 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